이번 전시는 제가 맡은 첫 기획 전시고요. 공동 기획자를 맡게 되었고, 제가 이걸 오랫동안 기획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올해 초부터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로 작가로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첫째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시. 일반 시민들은 1919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하나를 부여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시를 하나를 기획했고, 그다음에 화성의 제암리에서 길을 걷는 행사, 그러니까 2.3km를 시민들이 걸으면서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는 행사를 합니다. 세 번째 구성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입니다. 작가들은 100년을 말하다 그날의 기억을 1919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가의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참여 작가는 9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현대에서 VR 아트를 하시는 염동균 작가, 그 다음에 홀로그램을 하시는 조정호 작가, 그 다음에 우리 사진인데 사진을 또 응용 사진으로 표현하시는 청사진, 즉 시아노 타입으로 하시는 한희준 작가랑 이혜정 작가, 우리가 잘 찾지를 못하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하시는 김동호 작가를 사진전으로 한 부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화를 하시는 분인데, 회화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나도 궁금을 해서 한영숙 작가,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로 활동을 하시는 최순옥 작가, 그 다음에 사진으로 작업을 하시는 류엘리 작가, 예,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쪽에는 김희곤 작가를, 이제 조종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설치도 해주시고 두 개의 작품으로 저희 전시장에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작가에서 또 기획자분 깜짝 변신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사실 기획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우리 요새 현대 미술에서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이 좀 많이 생략된 것 같아서 결과물만 보이지 않나,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또 조선의열단 창립 100주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100주년의 해에 뭔가 또 광복회에서
또 특히 경기도 지구에서 좀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사진 쪽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미경 작가님을 위시해서 작가님이 한 1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